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레거시 클랜 창설 아래 제1회 레거시 클랜 대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헬퍼 루피 네, 판다. 한다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 플랫폼에 특히 방송적으로 신경을 써주신 다이블린 형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일단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내전은 쭉 해왔지만 켜서 하는 처음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부담되죠. 네, 그죠. 저희 첫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첫 출연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록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남고 다시 보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네네. 볼 플랫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면 정말 괴롭겠죠. 네, 오히려 막 겁나 캐리하시는 모습이 담겨.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봐도 저희 분들 중에 티어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맞아요. 요즘 다 솔랭 엄청 많이 뛰어갖고 다 그러니까요, 막 4일 전체적으로. 막 네. 다 정말 가고 막. 좋은,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아마 보여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너무 다들 폼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너무 잘함. 근데 다들 너무 잘하죠. 우리 루피님께서는 어떤 분을 제일 주시하고 있는지 여쭤볼까요? 저는 폼스키님 오, 쉣.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야 3 플레이어 돼갖고 날라다닙니다. 그죠. 밤스키 요즘 폼 되게 좋거든요. 솔랭 12연승 이번에 했어요. 폼스키님이 카르마로 이제 12연승 하셔가지고 과연 이번 게임에 카르마가 나올지 그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예스. 그러면은 30분이면은 이제 슬슬 빅뱅. 이제 픽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아직 아무것도 안 뜨기네요. 네. 자, 지금 이제 픽뱅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들어가. 과연 이게 각 팀의 팀장분들이 시작을 같이 해주셔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기다리죠. 지금 이 프로 드래프트라는 게 제가 사람들이 많이 익숙치가 않아서 지금 좀 난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게 해결되는 대로 바로 이제 빅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선수들이랑 좀 대화를 해봤는데 다들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잠깐 방송을 끊고 그 클레몬 분들과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제... 블루팀 같은 경우는 조이를 배냈네요. 네, 이 조이는 이 동키님이 조이를 좀 잘 쓰기로 유명하신데 아마 동키님을 저격한 벤이겠죠? 이게 보면은 내전에서 동키님 조이를 못 본 지가 꽤 됐어요. 맞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동키님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조이를 배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이가 벤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 레드팀에서 그 벤을 실수하신 것 같죠? 일단 네, 채팅으로 아, 네. 블라디 벤이라고 지금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일단 블라디 벤이라고 하십니다. 레드 쪽은 아 이제 벤이 아 굳혀진 것 같죠 이제? 오케이. 아 리스타 벤은 왜 한 건지 진짜 의아하긴 하네요. 응? 일단 이 카르마를 지금 벤을 하려다가 또 놓쳐버린 것 같죠? 네. 자 이제 카르마 벤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블라디와 네, 카르마라고 벤을 해주시면은 네네. 네 이제 저 카르마도 이제 뽐님을 저격한 벤인 것 같습니다. 팀의 럼블 벤 나왔습니다. 네. 이제 럼블벤은 이제 현도님을 현님을 저격한 벤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럼블 장인으로 하신 분이라서 다음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제 레드 팀에서는 또 이제 멜로 선수를 저격한 세주안이가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요즘 멜로 선수가 세주안이로 팀 게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요즘 많이 세주안이로 돌리더라고요, 멜로님. 말씀하시는 순간 카이사 1픽이 나서 카이사 좋은 픽. 자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인 게 이제 꼬마님과 새로님은 두 분 다 서포시인데 이제 원딜을 가게 됐어요. 이제 서포 주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 가장 지금 현재 카르마 선픽은 상대보다 내가 더 자신이 있다 나 이길 수 있다 할 때 선픽을 받거든요 요즘. 아무래도 지금 레드팀이 뽑은 11을 같은 경우가 선픽으로는 파이사에 아주,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꼬마님. 네. 아주 압도적인 1티어라서 11회가 요즘에 승률도 거의 원딜 중에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핑률도 네. 20%가 넘어가는데 승률 4%가 넘어가요. 그래서 너프 예정입니다, 이 친구. 네, 여기 그렇습니다. 다음 아 이번에 서폿으로 바로 보띠오를 완성시켰어요. 나미를 가져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바텀 구도만 아, 보면 유지력이냐 한 번에 들교 싸움이 있어. 네 이렇게 되면 조급한 거는 카이사 레오나. 그죠. 어떻게든 초반에 이제 이득을 받아야 이제 유틸리티 포신 그렇죠. 카르마에 대해서 후반에 많이 견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봇 라인전의 관건은 어떻게 시비르 나미가 어떻게 파밍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냐가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신지드 픽이 나오네요. 아 와우. 신지드 픽인가요? 아, 신지드 선픽을 골랐어요. 나는 자신 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드래프트를 처음 써보시는 저희가 처음 써고 시도해보는 부분이라 신지드가 아니라 이렐리아라고. 아 신지드가 아. 아니라 이렐리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지드 형이 나오기에는 그죠 선픽으로 뽑기에도 그렇고 또 별님이 신지드를 하는 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제드 픽 맞나요? 이거? 네 제드는 제대로 픽 나왔습니다. 오케이. 동키님이 또 제대로 처음...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관심 좀 가지세요 국인님. 아, 간혹가 내전에서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동키님 조이랑 아리 하는 것만 봐서 다른 일단 저쪽은 탑미드로 블루팀 쪽은 탑미드로 뱀픽이 약간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레드팀 역시 상대 탑을 자름으로써 결국 각 팀 에이스는 탑이다라고 생각. 또 각 팀 이제 탑이 티어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다이아 1에 위치한 네, 위치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이라. 꼬마 선수도 다이아 1이긴 한데 이제 서포트로 다이아 1을 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원딜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원딜은 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헬퍼님? 아, 한번 이즈리얼 한 거 봤는데 그게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앞비전 하고 바로 죽더라고요. 그래도 다이아급의 실력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서 카서스 정글이 나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여기 콤보차님이 성장형 정글을 아주 선호하는 걸 유명하거든요. 카서스 V 너프된 이후로 잘 쓰일 수 있나 싶었는데 네, 시켜주시네요. 와우, 카서스를 견제한 카젝스 픽이 나왔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팀 쪽은 다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혹시... 팀 조합 자체가 레드팀에 비해서 약간 실시기가 의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레드팀은 현재 확정 CC가 하나도 아예 나르를 가져갔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오른을 오른 그래도 CC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필요하다. 하신 것 네 이렇게 이제 픽벤은 끝났고요. 아닌가요? 네, 끝났죠. 네네. 네, 이거 끝난 것 같네요. 게임은 끝나고 이제 본 게임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레드팀 같은 경우는 인베방어인데 블루팀은 저쪽 칼날부리 쪽을 찌르자라는 포인트죠? 그렇죠. 일단 레드팀은 다 방향을 나눠서 이제 인베를 방어를 하는 모습이고요. 칼날부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카덱스가 네, 봤습니다. 네, 봤고요. 봤고. 아, 이제 빠지죠. 여기서 간단한 대교가 간단하게. 아, 방금 레오나 이가 살짝 빗나갔죠? 아, 여기 제드. 어, 대교. 오케이. 카이사 딜량 1등. 이게 시작부터 치열하죠. 네, 치열합니다. 자, 이제 만화책으로 다시 집을 갔다 오는 모습이고요. 어? 일단 레드팀은 그쪽을 잘 막았어요. 칼날부. 그죠. 인베 방어 성공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카서스 정글 같은 경우는 역법을, 카직스는 정보풀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도 퍼즈 할게요. 네. 네, 이거 잠시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1렙 같은 경우는 바텀은 레드팀이 주도를 한 아무래도. 네, 이제 아무래도 11회다 보니까 라인 푸시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이 선인랩을 찍어서 네, 이제 1까지 있으니까 레오나도 1렙 때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죠. 견제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탑 나을 대 오른 이게 상성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성은 탑은 아무래도 상남자들의 싸움. 그죠.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 근데 아무래도 원거리인 나르 쪽이 아마 5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별님이 나르노 진짜 게임을 잘 터트려갖고. 아. 지금도 이제 푸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자, 이제 딜교를 공략. 어, 여기서 아.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 이 정도면 딜교 나쁘지 않죠? 오른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파밍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른은 아이템 하나 만들었고. 저게 참 나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려요. 아이템 하나하나 만들. 이게. 그쵸. 어? 아, 이걸 이렇게. 아, 딜교에서 엄청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탑미드분들이 일단 서로 다들 지금 장난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드 대 이렐리아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 싸움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텀이 어느 쪽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느냐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원딜 다 하드캐리형 딜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단 카직스가 탑 쪽에 보여 한번 갱을 노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반면에 카서스는 최대한 빨리 성장을 해야죠. 풀캠을 돌면서. 그렇죠. 카직스는 지금 라인에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고 뭐라든지 관심이 없거든요.
알아서 고쳐라.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죠. 자, 콤보차님이, 아, 콤님이랑 이제 대화를 해봤었는데, 자기는, 내가 성장해서 캐리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블루는, 두 번째 블루는 무조건 정글 거라고 말을 했는데, 아, 이번에는 위험한, 어떻게 할지. 그죠? 살짝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잘하고 캐리를 하면은, 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되게 근데... 빡세게 들어가는 봅니다. 야, 좀 쳤어, 이렐리아. 어? 이거, 아, 이거. 어? 어? 아, 여기서 이렇게 킥 나오나요? 네, 이거는 죽은 것 같습니다. 야, 나왔습니다. 이렐리아 아주 날카로웠죠? 야, 제드가 W를 빠진 상태로 이제 이렐리아 스턴을 맞아버려서. 아, 이제 카더스 이제 CS 미드에서 파밍하고 있는 모습이죠? 카더스는 기분 좋을 거예요, 이래도. 네. 걱정 마, 내가 캐리합니다. 이제 카더스 후반 정도만 넘어가면, 이제 탑도 빡세게 비유가 걸렸는데, 아, 메가나루로 변신을 하고, 아, 이게 전멸이 빠졌어요. 진짜 위험했죠, 이거,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서로 이거 한틱 싸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렇죠. 메가나루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요. 내가 지금 6을 찍은 상황에서, 네, 그냥 빠지신. 빠지는 모습이 있고요. 본레인은 그냥 무난하게 안전하게 파밍하고 일단 4렙 정도가 넘어가면은 부담감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레오나가 한 방에 있어서 그렇죠. 결국 성공권은 레오나한테 오는 건데 꿈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11은 계속 라인을 밀어줘야 하는데 또 참 부담이 돼요. 라인 밀기도 한순간 잡혀버리면은 끝까지 따라 걸때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CP도 눈치를 보면서 파밍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정글은 양쪽 다 라인 개입 없이 다 풀캠을 파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일단 아까 그 터블로 인한 미드에서의 CS 가지고 있... 아, 이 격차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저 정도 격차면 이 킬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자, 이제 카서스는 이제 나는 카직스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자, 요리조리 피하면서 와드 받고 파밍해준 모습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블루 이제 카서스 손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네요. 네. 내가 캐리한다. 게임 안 되겠다, 이거. 두 번째 블루는 내 거다. 정글러 거죠, 두 번째 블루는. 이게 확실히 초반 픽 상성대로 CS들이 바텀은 셰넬 가갖고 그렇네, 오른이 셰넬 먼저 선택해서 저 보통 이제 900원짜리 아이템인 방어력과 쿨다운을 가져가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셰넬 먼저 갔죠? 이건 여차하면 쭉가 패겠다는 마인드거든. 그렇죠. 오른도 데미지가 어쨌든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죠. 또 콩콩이를 들음으로 인해서 딜량이 가중이 되죠. 아, 이거 살짝 위험해요. 여기서 별 선수가 노려보네요. 아, 걸렸고요. 이게 확실히 카직스 같은 경우는 카서스를 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궁 썼고요, 카서스. 아, 궁 빠졌어요. 아, 네, 플래시가 빠졌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렐리아 입장에선 카직스가 그 와드랑 자기가 직접 카정을 감으로 인해서 카서스 위치를 다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자기는 그것도... 지금 라인이 살짝 프리한 상황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이렐리아는 지금 되게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너무 지금 그렇죠. 프리예요. 너무 편해 프리. 보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저 레드 팀의 쪽에 있는 저 핑크 와드가 정말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모습이죠. 이제 카서스의 동선을 다 파갈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레드 팀 쪽에 다 정글에 와드가 박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라인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카직스가 또 네. 이제 진입을 하는 모습. 이거는 이제 플래시가 없어서 킬이 나오는 모습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확실히 멜로 선수가 네, 손을 다 그렇죠. 사실 제도 빌드 CS 차이가 이제 30개 정도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오히려 바텀 쪽에서 한 번도 교전이 안 일어난다는 게 특이하긴 한데. 근데 둘 다 이제 1렙을 찍었죠. 서포트다 보니까 이게 안전 플레이가 이제 많이 그거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은 마나가 확 물면은 킬을 낼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팀적인 콜인지 서로 완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제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라이너가 잘해주다 보니까 그냥 숨만 쉬자. 아 이거 카로스가 아주 갱컬 날카롭게 왔어요. 둘이 같이 나르를 따는 모습이죠. 근데 아직 나르 플래시가 빠지진 않았어요. 와, 멜로 바쁩니다. 여기 지금 호들갑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저리 갔다, 여리 갔다. 아, 저거 11을 참 위험한 건데 저 그렇죠. 네, 근데 그 나뮨의 위에가 있죠.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하니까 그냥 서포트 없이 그냥 막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냥 앞에서. 어? 아 이제 가정을 해주는 모습인데 살짝 위험하긴 해요. 일단 카직스도 플래시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아 여기서 그죠. 슬로우가 걸리지 않아요. 아, 점프를 해서 유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아, 저렇게 카직스가 들어올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라이너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탑미드가 그렇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지? 어? 일단 저 핑화에는 못 보신 거죠? 네 이제 확인해요. 이제 확인됐고요. 레드 팀 다 와드를 이제 수비적으로 잘 해주고 있죠 그래도. 와 근데 탑은 진짜 그냥 우리 그냥 딜교 그냥 엄청 박. 아 이거 카직스랑 이렐리아가 이제 위치가 확인돼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플래시가 없어요. 이러면 아 이러면 그냥 죽죠. 아우 근데 뒤에 후드를 넣을 수가 있을지. 오 요 카직스 요 궁치면 카직스 죽죠 이거. 네, 와 W 살아가는 센스. 아 데드. 방금 카직스가 W로 이제 지금 카직스도 프리엄 선수가 살아갔죠. 와 와 아. 여기서 제드가 아 이러면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이제 미드 그래도 좀 풀렸습니다. 그렇죠. 카더스가 죽었는데도 궁으로서 어시를 주게 남아. 그렇죠. 아, 살짝 위험합니다 남이. 어? 아 이게 바텀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은 게 결국에 중후반 한타의 CC 핵심은 레오나. 그렇죠. 그래서 굳이 리스키한 2대1을 하더라도 그냥 후반 가면은 우리가 폭딜과 CC로 이겨주겠다 이런 생각이실 수. 네 맞습니다. 또 CC 하나는 레오나가 정말 좋으니까. 어? 11을 어? 아 지금 많이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전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팀적인 콜이 나온 것 같아요. 팀적인 콜이는 파밍만 네, 하자 이런 네. 콜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숨만 쉬어라 우리가 캐리해 줄 테니까 약간 이런 콜이었죠. 이제 11가 아이템 나오다 보니까 라인 푸시가 진짜 어? 빨라졌어요. 살짝 버티자고 힐을 썼죠? 아 이거 근데 카사스가 이거를 역갱을 봐주고 있어요 지금. 카직스가 아마 골렘을 먹고 갱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카사스가 그걸 지금 알고 있죠? 아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어?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일단 물렸고요 물었고요. 아 이렇게 바로 레오나를 아 레오나는 바로 이제 그치, 이거는 너무
너무 당했어요. 그냥 네. 상대방이 셋업한 거에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레오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이다가 아 그래 킬 좀 내보자 해서 그죠. 이제 어. 카직스도 와서 콜이 나왔지만 그렇죠. 이제 더 살일 수밖에 없는 플레이가 강요된 거 이걸로 그죠. 인해서. 야 여기서 카사스 선수도 아주 잘해준 게 그걸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바텀이 스포츠를 이제... 보겠다 이걸 아, 네. 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텀에 퍼블이 나가는 네. 모습. 어. 아 이렇게 어, 미드 지금 급해져서 얼른 밀고 있죠 지금. 가 용까지 바로 트라이를 하는데 지금 눈치 챘어요 카시스가. 일단 블루 팀 커뮤가 좀 먼 상황이라서 어 여기서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야? 아 이걸 이렇게. 확실히 멜로 선수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요. 멜로가 잘 읽습니다. 요즘 보면은 정글만 해갖고 맞습니다. 요즘 정글을 진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동선이랑 위치 파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바텀을 밀어서 이제 봇이 미드로 가고 이제 제드는 스플릿을 하면 돼요. 그나마 제드가 좀 숨쉬기가 편해졌죠. 그렇죠. 또 11업 어우 이거 오른 한번 노려보지만 그냥 바로 박치기로 바로 빠져가는 모습입니다. 어 이거 칼렉스 살짝 위험하죠? 어 여기 잘 뺐어요. 잘 뺐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한다 어 레오나 지금 물렸어요. 레오나 물렸어요. 11업 공 켰죠? 레오나 아 이거 벽풀을 쓰려고 했는데 못 쓴 것 같죠? 그래서 이렐리아가 어그로를 이렐리아가 끌어주면서 어, 이렐리아도 플래시 빠졌어요. 일단 블루팀 바티오 같은 경우가 너무 부담감이 심할 이게 팀콜로 그냥 사리고 파밍만 해라 라는 콜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럴 그렇습니다. 거면 레오나 픽에 의미가 없... 그렇죠. 전혀 예, 의미가 별로 없어. 예 그러면 콘서트도 유틸 포즈 뽑으면서 같이 파밍 구도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레오나 CC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만들지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이거 제드가 스플릿을 하러 가는데. 어, 이거 카직스를 만났어요. W를 피했고. 확실히 카직스는 저쪽에 백업이 누군가 올 거다 해서 기다렸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쫓아내줬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파밍 구도로 가면 레드팀이 피해질 수 있다는 게 11호와 카서스면은 라인 클리어 및 한타 때 방역킬도 엄마나거든요. 오 아, 이거 계속. 와, 와 이거를 레오나가 끊어줬죠. 여기서 네, 레오나 카이스를 목표를 바꿨습니다. 네. 이거는 아, 아 이거 아, 와! 와 이거를 와, 내려가 여기서 와우 와 정말 이래서 나를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나를 하나요? 코드라켓 나오나요 나를? 코드라켓? 와, 와. 진짜 나르가 아, 정말 진짜. 공이 아주 예술로 들어갔죠. 메가나르 타이밍과 테리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와 이거 이렇게 한번 전세를 뒤집습니다. 여기서 펜타키 노려보나요? 펜타키 이렇게 노려보나요? 나르 어, 여기 나르는 죽고요. 그냥 첫단 골들 먹었죠. 나이스. 어떻게 보면 제드 입장에서 이득이에요. 첫단 골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쁘지 않은 교환이에요. 이제 풀도 아꼈고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렐리아의 플레이가 오히려 셋업한 느낌이죠? 나르가 그렇죠. 올 때까지 시간을 네, 올 때까지 시간을 버티고 쪽에서 걸어주겠다 이런 느낌이었죠. 맞습니다. 일단 레오나의 카사스 궁 끊기도 완벽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럼으로 카직스를 바로 살림으로 인해서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어 11호 위치가 살짝 위험하긴 해요.
이 끝까지 아껴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테리까지. 그렇게 되면은 미드 타워가 나가나요? 그렇죠. 미드를 밀겠다는. 미드를 밀어야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유닛을 공격. 와. 궁은 잘. 근데 공이 예술로 들어갔어요 지금. 재훈아 공 아주 잘 들어갔는데. 이건 확실히 옳은 플레이 하시는 현님께서 각을 되게 잘 보셨네요. 각을 엄청 잘 봤죠. 이러면 이제 오른의 픽의 의미가 확실히 살아나죠. 또 이게 장기전이 될수록 레드팀이 훨씬 유리한 게 오른의 P75가 이제 14레벨부터 이제 팀원들의 아이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 이제 궁 들어왔습니다. 표창 피했고요 나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제드는 살기가 이거를 살아가나요? 근데 나르 Q를 맞출 것 같아. 각이 나오나요? 와 이제 끝까지 참아줬다가 이제 무조건 맞는 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자 이제 카직스가 용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카직스는 일단 살아 돌아갑니다. 이거를 제 이거 제대로 맞았어요. 유엘리언 이제 4인공이 맞았죠 유엘리언. 와 야 근데 이거 이사가 이거를 다 마무리하나요? 이거 이렇게 카직스까지 내려갑니다 카직스가. 정말 주고받고 선수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팽팽해요 지금. 근데 네 지금 아주 팽팽하죠. 이제 근데 이제 블루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4대5 싸우면 이제 그거를 이겼죠. 그 사이에 나르가 탑을 밀어놨고요. 이게 정말 두 팀이 되게 팽팽하네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확 승기를 잡았다기보다는 주거니 받거니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그렇죠. 골드도 계속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글로벌 골드도 지금 이제 블루 쪽에 살짝 앞서는 모습인데 이거 맞췄어요. 아사라는 위험했죠. 네. 말씀하시는데도 제드는 계속 스프릿을 돌고 있는. 이거 물방울 맞았고요. 여러분, 솔직히 위험해요. 아이고야. 이제 궁이 빠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결국 제드가 그냥 프리타워를 탑에서 공짜로 먹는 셈이 된. 이거 레오나 궁까지 빠져갖고 살짝 이거 용 한타도 지금 레드 쪽 입장에서 바로 이니셜 걸어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카이사가 지금 보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오른 궁 들어왔고요. 이제 그 오른 궁 들어갔고요. 오른 들어갔고 이제 나르랑 카이사가 붙었고 이거 11을 줬고요. 이렇게 나르 궁이 역시 나르가 들어가면서 터뜨려줍니다. 이거 오른도 죽었죠. 근데 제드는 저기 해서. 탑에서 계속 밀고 있고 일단 네 제드가 합류하지 않은 상황이 커지는 않았다고. 그렇죠. 제드는 그 타워를 두 개나 깼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4대5 싸움이었는데 3명을 데려갔어요 그래도. 그렇죠. 결국 3대4로 한 명만 더. 제드가 솔직히 왔어도 이긴다 장담은 못하는 한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카이사가 성장이 아주 잘된 모습입니다. 킬도 5킬을 먹으면서 CS도 앞서고 있고요. 11회보다. 그렇죠. 어느 순간 카이사가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회가 이제 3킬을 하면서 성장이 살짝 멈춘 모습이거든요. 이제 카이사 3코어가 나왔어요. 일단 요즘 유행하는 저 구인 그 무라마나 마나문의 AP 템트리를 가게 되면은 존야르를 올린다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카이사가. 그렇죠. 확실히 카서스 궁이라든지 제드 궁이라든지 존야르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제 올 AD라서 보면은 블루 팀이 카이사가 나중에 카즈스를 한 대 주었는데. 이거를 살아가나요? 제드 궁을 꽂히면서 죽는 모습입니다.
이게 카직스가 계속 저기 정글에 사니까 예상한 것 같아요. 언젠간 들어온다. 그렇죠. 한번 어떻게 기회를 보고 보면 있었죠. 이게 결국엔 카사스도 성장을 꾸준히 키를 먹으면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자 프로 앉은 이렇게 의미로서 노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이거 레드 좀 쉽고 미카엘 돌아갔죠? 아, 이러면 아 이게 11을 가지고 버리면은 아 정말 같은 그렇죠. 거. 이게 레오나 카이사의 순간 스택 쌓아서 그 포켓 터뜨리는 장점인데 그렇죠. 이게 원래는 되게 안 좋죠. 라인전에서 나왔어야 했죠. 그렇지만 지금도 아주 이제도 잘해주고 있는 느낌인가? 가드가 이거 카이 바로 이제 녹는 모습이죠. 이렐리아가 카라스는 살았어요. 이게 선님의 오른공은 정말 예술입니다. 예. 네, 중요할 때마다 딱 나와서 할 일을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카직 부려보는데, 꽤잘 나와요. 지금 이제 이름이 비슷한 챔피언이 카서스, 카직스, 카이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발음이 꼬여요, 이게. 이제 제드도 이제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이고 오히려 제드가 지금 셧다운이 달려있죠. 그렇죠. 어느 순간 이렐리아가 한동안 게임 내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렐리아도 나쁘지 않은 게 시드러시예요. 어시가 제일 많아요 블루 팀에서. 그렇죠. 그리고 CS도 준수하게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자 이제. 아까 판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카이사는 존나 빌드를 가고 이게 아무래도 레드팀 입장에서는 확실한 이니시를 자신들이 원할 때열수 없기 때문에 이게 라인 관리 측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CS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라인이.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렐리아랑 나르 같은 지금 사이드가 그죠. 아주 둘다 이제 잘 컸고 사이드가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사이드를 밀어주는 모습이고 오른이랑 제대로 어느 정도 막을 하고 있죠. 아 이렇게 이제 레오나 방금 풀 빠졌었어요. 아주 131 푸시를 아주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팀 입장에서. 카직스 이제 궁을 쏟았어요. 제드 여기서 궁. 아 이제 Q가 포창이 지나가면서 이제 궁 탔고요 오른. 자 바로 궁 갑니다. 아, 이러면 이제 풀이 없는 레오나를 데려가겠죠? 아우 이렇게 되면 바론을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바로 봐야죠 지금. 네, 바로 바론을 시작합니다. 지금 나루 지금 이제 나르도 텔이 있긴 있습니다. 필각 보고 있거든요. 지금 메가나를 지금 이제 오거든요 메가나르가. 이게 오히려 자 이게 이렐도 아마 지금 네, 그냥 카직스가 스텔을 카직스를 네 노려보겠다 이건 것 같습니다. 아주 자신 있어 보이죠? 빨리 꼭 먹어야 돼요 이 바로는. 너무 많이 그렇죠. 이랬거든요. 거의 이번 게임의 승부처가 되는. 이거를 와 카직스가 뺏었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이게 와 카이사가 이러면은 난리도 돼 같아. 예, 이러면은 정말 텀텀은 그냥 페일 난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근데 와. 궁극기도 강력해요. 와, 이게 멜로 선수의 아주 자신 있는 플레이였죠. 야, 내가 뺏을 테니까 너네 밀어라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말대로 플레이를 됐어요. 시켰어요. 예. 그렇죠. 자, 하이리턴 플레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판단 레드팀에서 자체로 하이리스크 막았죠. 하이리턴이었죠. 예. 그렇죠. 아주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와, 뺏기는 이걸 것도 나르가 파토 솔령을 하고 밀리면은 있었죠. 이거 설마 부메랑으로 뺐나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그래도 수성의 달인 시비르가 있기 블루팀 그렇죠, 입장에서도 이게. 쉽게 밀기는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카사스도 있고. 이제 근데, 오른 패시브가 지금 제드한테밖에 안 들어간 모습이에요.
지금 16렙이면 이제 두 명 더 써줄 수 있는 걸로, 한 명 더 써줄 수 있거든요. 아, 이제 카서스의 라바돈으로 그려주십니다. 그렇죠. 이 팀의 핵심은 이제는 카서스. 그렇죠. 예, 공 한 번 꽂히면 살벌하게 뒤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둘 다 이제 한타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레드 팀, 블루 팀이 이제 조금씩 1레벨 정도 앞서가는 상황이 되긴. 일단 바텀에 웨이브가 되게 많이 쌓인 상황. 한 명은 저쪽으로 가야 돼요. 가겠죠. 저거를 카직스가 노리고 있는 거 보고 있죠 지금. 자, 이런 이제 미드가 밀리는 모습이고요. 집합까지. 어? 아, 이거 끝나요 나미를? 와. 오, 이걸 레오나가? 아,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레오나. 야. 아, 이제 레오나 픽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치치를 다 걸어주면서. 각을 확실하게 봤어요. 그럼 이거 미드 업적이도 줘야 되거든요. 예. 3 업적이가 나갈 만한. 네, 그렇죠. 일단 쪽에서 이렐리아를 노려보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오른이 아주 잘해줬어요. 야, 오른 강력한데요? 네. 오른 아주 강력하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3억대기가 나갈 것 같고요. 나미가 나왔습니다, 근데. 웬만한 이 미덕증이 정말 지켜야 돼요. 아, 근데 이제 위치상 지키기가 힘들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렇게 3억대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은 이제 11을 쓰고 망이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11이랑 카서스가, 그렇죠. 이제 12 CS는 이제 다 레드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어우, 노려주는 모습. 멜로는 이제 이건 내 정글이다. 그런데도 여기서 카직스가 끊길 것 같죠? 야, 카서스 셉니다 지금. 궁 셉니다. 이게 확실히 2분 동안 오브젝티브가 없기 때문에 11이랑 카서스는 더 세지기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블루팀 입장에서는 이제 먹을 CS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쵸. 회원님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뮤트가 돼있어서.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혼자 아주 열심히 말하고 있었어요. 네, 호응은 안 해줘서 살짝 섭섭하긴 했는데. 아, 저희 레드팀 열심히 지금 존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보하면은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생각은 블루팀이 이거를 바로 니시 걸어가고. 네, 그렇죠. 블루팀의 베스트는 바론까지 기다리는 게 그다음. 바론 때 오른의 이니시로 같이 함께. 이게 그냥 미니언은 11한테 정리가 쉽게 되기 때문에 바론이라도 묻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 이렐리아가 살짝? 아, 오른 살짝 타이밍 미세했고요. 아, 이러면은, 아, 이렐리아 가면서 카이사로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카이사가 죽으면 좀 크죠, 이거는? 11을 달려오고 있어요. 카이사까지. 진짜 위험합니다. 어, 슬로우 걸렸고요. 여기서 슬로우가 아, 여기서 되나요? 아, 이러면 다 죽는데요? 한 명씩 다 잘리면은. 와. 여기서는 이제 나르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고 있죠. 기회 안 튀게 하기 위해서 카우스를 앞에서 미니언 먹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또 시비르가 3라인을 다 그렇죠. 또 업티가 밀리고 같은 모습이죠. 살짝 위험합니다 지금 시비르. 궁 맞았고요. 어? 아 순. 어 근데 이거 위험은 딱 위험하죠. 아 이러면 나르까지 뭐 내려가 보세요. 어 이거 사나요 설마? 와 이거. 아 이속 진짜 빨라요. 와. 아 정말 어그로 잘 빼줬어요. 딜까지 빼면서. 지금 레드 팀 입장에서는 욕 나왔죠 벌써. 그렇죠. 이거 바론도 살짝 노렸으면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나르 예, 바론 먹기에는 네, 바론을 막아 예, 백도어의 위험과 이니비터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 시트하면 바로 게임이 끝났던 녀석은 그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도 레드팀이 많이 따라왔어요. 골드가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다 따라잡았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레벨링도 아주 오히려 레드팀이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이니비터가 어. 아 이거 바론 칩니다.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아 이제 했어요. 근데 이거 아 못했어 일단 바론 가졌습니다. 이제 한타를 봐야 돼요. 한타를. 한타가 중요해요. 네, 근데 바론 스위치가 수도가... 넘어졌습니다 일단. 너무 좋습니다. 이제 궁 들어가고요. 와. 아 근데 카이사가 날뛰고 있어요. 그렇죠. 카이사가 너무 세네요. 아 근데 이러면 제가 늦게 합류했죠. 이거 카직스 아 제드 가 카직스 데려가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일단 카직스 제드 살아야 돼요. 제드 지금 못 살면 지금 게임 끝나요. 그렇죠. 제드가 죽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제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제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아 이 Q를 일단 피했죠. 어. 와우 아, 이렇게 아. 가나요? 아 홀리 쉣 홀리쉣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나르가 게임을 끝낸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이미 게임이 끝났고요. 아, 아 이걸 이렇게 나르가 게임을 끝내는 모습. 게임이 생각보다 흥미진진은 했어요. 그렇죠. 정말 치고받고 아주 계속 치고받았어요. 지금 킬스코어도 29대 31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엔 사이드라인의 스플릿에 너무 휘둘 그것이 그 점이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 있겠다. 나르 선수가 아주 잘해준 것 같아요. 스플릿으로 뒤흔들어주면서 바론도 막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멜로 선수의 그 바론 스틸이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네 일단 데미지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카서스가 압도적으로 딜량을 많이 그렇죠 다 다 지금 결국에 롤은 그렇죠. 오브젝트 미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타오비는 그렇죠. 게임이죠 롤은. 그렇죠 딜량하고 전체적으로 레드팀이 아주 뛰어나게 잘 넣었지만 그래도 운...